네, 저희가 지난주에 위너 했잖아요. 네. 뮤직비디오를. 그 끝날 때쯤 가볍게 아 슈퍼주니어 오면 한다 이랬는데 진짜 일주일 만에 맞아요. 와, 신기하네요. 한 명도 못했어요. 진짜 그냥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네. 바로 이렇게 슈퍼주니어를 했고 오늘 이렇게 가운데 계시죠. 제가 왜 가운데 있죠? 자기소개 겸 또 네. 깔끔하게 설명해볼까요? 우리 주인공부터.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중국 기자 종서현이라고 합니다. F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기자 황풍리라고 합니다. 네, 이너서클이세요. 아, 이너서클이에요. 네, 저는 아, 이제 얘기해야 되겠다. 한국인 PD 윤영은입니다. 전 캐럿이에요. 의미가 없어, 이름을 숨겨도. 네. 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슈퍼주니어 뮤직비디오 리뷰를 할 거고요. 네. 네, 앨범은 아직 못 보신 관계로 오늘은 이렇게 응원본만 좀 가져오셨는데 이거 언제쯤? 여섯 번째? 이거는 네, 그 콘서트 슈퍼쇼라고 하는데 그냥 여섯 번째 콘서트 때 나오는 응원본입니다. 아 그때는 공식 응원곡이 없었어요? 그때? 이거는 공식 응원곡. 아 이때는 네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나와요. 콘서트 때마다 응원곡이 새로운 버전. 네.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바꿨어요. 아 그럼 이거는 일곱 번째 때 콘서트 네. 때? 와 진짜 진짜 돈을 많이 써야 되네요. 그러니까 네. 응원곡 매번 산 거 아니야? 아니요. 오늘 이렇게 응원봉을 기자님이 가져오셨는데 네. 이게 얘기하고 알았어요. 기자님 되게 오래되신 팬이더라고요. 진짜로 데뷔 팬 데뷔 팬. 5년. 2005년. 와. 진짜 오래된. 지금까지는 몇 년째이죠? 17년, 18년? 거의 오. 그 정도 되었어요. 와. 초딩제 좋아해가지고. 와, 진짜 짱이다. 애가 키우는 과정을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은 다 성인이 되는. 와, 표현력 짱이다. 진짜.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18. 아, 18살. 아, 그러면은 네. 이게 응원봉은 비록 두 개밖에 없지만 약간 네. 그 역사를 살짝 가볍게? 네, 딱 이게 맞아요. 다음에 바로 이거 나와가지고 그럼 그 전까지는 응원봉이 없었어요? 그 전에도 이렇게 간단한 거 매번 바뀌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콘서트 이렇게 흔들다가 네. 바로 끊기는 척도 많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조금 그럼, 끊기거나 빠질 네.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콘서트 두 번 가면 거의 두 번 사야 되는 거죠. 아. 혹시 그거는 회사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큰 그림. 네. 일부러 내 구성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이거 여섯 번째 콘서트 이후에는 이게 나와요? 바로 이거 나와요. 와. 이거는 1세대예요. 네. 이게 1세대? 네. 첫 번째 나온 거? 네. 첫 번째 이런 건 나왔고 그 다음에도 조금 바뀌어서 나온 건데 저는 1세대만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친구 불 잘 들어오죠? 오해 안 되죠. 아, 배터리 있어요. 아, 어제는 들어갔는데 왜죠? 오래돼서 그런가? 많이 다이어트셨어. 근데 진짜 예쁘네요. 그러니까 박수까지 저 이렇게 진짜 고급스러운. 네, 이거는 콘서트 가면 그거 뭐죠? 그 블루투스? 네. 아, 그 계속 가꾸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시죠? 네, 블루투스. 요즘 중앙제가 다 하잖아요. 콘서트장에서. 그 친구도 그래서, 된다? 네. 이거는 진짜 딱 이게 다음 해인데 많이 바꾸는 거죠. 네, 쌤. 응원봉 좀 빨리빨리 좀 잘 내주지. 네. 이것도 그때 구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아, 네. 첫 번째 나온 거니까 진짜 처음에 맞아요. 저는 두 번 갔는데 첫 번째 콘서트는 못했고 뭐,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거의 아침부터 거기 줄 서가지고 형사적으로 와. 눈물겨운. 나 왜 안 바꿨는지 알 것 같아. 그쵸. 그래서 박스도 심지어 감지고 있잖아요. 그니까 원래 이거 다 박스 알죠. 맞아, 맞아, 다시 이렇게 집어넣고 네. 가기 전에 다시 꺼내고 소중하는 그러니까. 고민이니까 저도 지금 박스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이 응원봉 박스만. 역사 역사. 맞아. 와. 네. 진짜 짱이다. 감회가 새롭네. 진짜 역사다 이거. 네. K-POP 역사 들었다. 맞아 맞아. 모두 강의 잘 들으셨나요? 강의라고. 제 선배님 강의. 네, 네. 저희 응원봉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다시 태블릿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에 슈퍼주니어가 정규 11집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앨범 좀 독특하게 냈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나오나요?
버전 두 개 남았는데 근데 앨범도 혹시 두 개 나온지는 저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아마 두 개 나눠서 판매하지 않을까 SM이라서 SM이라서 역시 오케이 그러니까 앨범이 정규 11집이라는 이름으로 두 개가 두 번 나눠서 네,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맞아요. 버전 1이고 네. 그 다음이 버전 2 이렇게 네. 노래도 완전 달라서? 네 아니 똑같은 겹쳐서 나온 것도 있고 네. 약간 리패키지 느낌인데 맞아요 네. 정규라는 이름으로 네. 나눠서 근데 그 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익숙해요 네. 근데 혹시 질문 하나 있어요 네. 혹시 그 멤버마다는 버전 따로 있어요? 아, 그 앨범? 네.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이번은 저는 아직 모르는데 근데 그 전에 11명이잖아요. 11장 네.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는 네. 건가? 원래 이게 다인원 그룹의 숙명이죠. 어쩔 수 없어. 버전이 네. 많은 거는 회사는 돈 벌어야 되고 맞아요. 나는 멤버 모아야 되고 네. 약간 그런 건데 이번 앨범은 버전이 하나예요? 그거는 아마 하나요. 하나인데 하나. 근데 그거도 이게 두 번 나와가지고 네. 두 번 똑같은지 아니면 네.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네, 나오지 모르, 않았기 네. 때문에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11집이라 했잖아요. SM 가수 네. 중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정규 내는 아 진짜요? 네 대박이다. 처음에 12집 내는 네. 네, 슈퍼주니어가 그 처음이래요. 네. 최초예요? 네, SM 8명이라서 이게 숫자 진짜 너무 뭔가 깜짝 놀란 숫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만큼 역시. 꾸준히 활동을 했으니까 네. 11집이 나오는 거지 네. 공백기 길고 막 안 나왔으면 맞아요. 그 숫자 맞아요. 몰라요. 네. 진짜 땅이다. 네. 존경스럽습니다. 네, 선배님들. 선배님들. SBN. 선배님들. 네. 네,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진짜 볼 건데 또 기자님이 안 보셨대요. 참았어요. 진짜 짱이야. 대학살에서 진짜 볼게 하니까 진짜 되게 고민했는데 참았어요. 저는 못해요. 미리 말씀드려요. 간지. 저는 못해요. 네, 그럼 이제 또 다시 찐 엘프의 찐 처음 보는 리액션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대. 네, 또 이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따 말해야 되니까. 아, 네. 오케이. 최3명. 네. 난 여기 제일 좋아. 이 친구분. 어떡해. 최애 등장했죠. 어우, 초청하셨네. 더 살 빠진 것 같아요. 아, 생각하니까 반하셨군요. 이번에 안무 아이키니에 만드셨다니. 머리를 촬영하셨나? 역시 최신. 역시 최신. 비주얼 어쩔 수 없다. 급상관. 진짜 춤 너무 잘 추시는 것 같아요. 신분. 네, 진짜. 저런 춤상 갖고 싶다. 세상에 이라이용 아니에요? 그래 나 여기가 제일 좋더라 노래가 제 취향이라서요 트로피컬 바이브 들어왔는데 이거죠 장문 영화 근데 너 왜 이렇게 노래를 아는 거 아프겠지? 오 이번 희생 반응 봐 기다리셨나 봐요 와 렌즈 진짜 잘 어울린다 정보 좀 정보 좀
근데 음역 약간 스타일 잘 조성한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좀 잘 어울려요. 오. 야, 다들 머리에 파격적인. 야생이. 근데 나이가 들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거의 거의 40대 가까이요. 맞아요. 솔직히 아직도 안 믿겨져, 그 스타가. 아니 진짜 아이큐 작품인 게 느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에레모 참 잘 어울리시네요. 와, 찢었네 엔딩. 저는 벌써 음방이 기대돼요. 엔딩 유닛 너무 기대된다. 근데 뭔가 약간 아 뭐야 딱꾸준이야 제발. 아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 이거는 혹시나 굿즈로 아 무슨 광고가 해요.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외국 게임 광고 아~ 맞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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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 나오는 그런... 이거 써는 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게임. 어, 맞아. 과일 게임. 아니, 잘 멋있게, 야, 찢었다. 이랬는데. 네, 진짜요. 그냥, 진짜. 저 개그 본능은 어쩔 수 없나 봐. 진짜 너무, 너무 좋게. 야, 찢었네. 아니, 감탄만, 갑자기. 감탄만 나와요. 갑자기 쿠키가. 멋있게 했고. 아, 그래서 아, 저는 끝나줄 알았는데 저도 끝났어요. 뭔가 더 이어지는 느낌이 이거는 네. 그 뭐죠? 그 방송에서 내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 저 끝에 부분 네. 아, 엔딩 저도. 페리 그런 거요? 네. 그 뭐가 아, 엔딩 요정? 아, 아. 엔딩 페리 이걸로 진짜 영어진 저거 아니에요? 약간 궁금하다. 네. 아, 음방이 이번 주 컴백이죠? 어 기대된다. 챙겨봐야 되겠네. 맞아요, 맞아요. 봐야겠네. 근데 뭔가 슈퍼주니어 스타일이면서 조금 다른 느낌.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40대쯤 초반이죠? 어 안 되는 멤버도 있지만 뭐 30대 후반에서 40대 언저리. 진짜 그 그런 느낌이 아예 없어요. 그쵸? 진짜 최근에 뭔가 4세대 아이돌 좀 비슷해요. 아, 그 진짜 외모는 아~ 그 분위기도 진짜 그렇게는 비슷해요. 아, 진짜요? 네. 그렇게까지. 아, 진짜 이렇게는 뭔가 저는 극찬이다, 극찬. 혹시나 슈퍼주니어는 모르는 사이라면 지금은 4세대? 네, 4세대 아이돌. 네. 아이돌은 아, 진짜요? 말하면 저도 믿어요. 와, 진짜요? 네. 그래도 같이 서 있으면 서 있으면 아 근데 숨기겠죠. 그 긴 연차니까 여유랑 이런 관록이 아, 그건 못 숨기지. 푸릇푸릇한 네. 맛이랑 다르지. 그래도 이제 네. 선배님들의 여유는 어떻게 할 수 없다. 관리해. 아, 네. 그 진짜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얘기 해볼까요? 기억은 나세요? 아 최애 장면? 최애 장면 머리에 딱 집어 두셨나요? 네. 아 뭐 최애 장면은 최애 나오는 장면. 그거 당연히 있고요. 맞아. 네. 그리고 그 과일 떨어지는 그거 되게 뭔가 네. 과일 떨어지는 장면? 다시 보기에는 아, 안 되죠. 그 과일 막 이렇게 그 화면 계속 바꾸고 어, 과일 떨어지는 파인애플 날라다니고 네. 그거 뭔가 이고의 그 뭐 느낌이랑 조금 너무 잘 맞고 그 여름 네. 망고라는 네. 타이틀도 잘 맞는 저도 그 표현 게도 있어요. 왜 망고인지 아, 네. 아 제목이 왜 망고인지 네. 아시나요? 몰라요. 아 뮤직비디오를 이제 봤는데 네. 얼마나 공격만 다 여기서 써가는 거예요. 진짜 모든 걸 여기서 하게 돼. 네, 모든 맞아요. 정보를 찾아놨기 때문에 네. 이거는 한번 쳐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셀프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 또 그러면 기자님은 최애 장면 저는 그거 그 원래 이 특 그 뒷부분에 그 망고 나무 있어요. 그걸 너무 귀여워서 뭔가 남, 그 망고 그 그 망고 자체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니까 뭔가 그 슈퍼주니어 그런 과정에 뭔가 이천표 성적표 그런 거 상징하는 와. 건가? 상징 요새 상징 의미 와, 상징 의미 보여 진짜 열매는 이렇게는 하는 거
아,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그 나무가 여태까지 네. 그런 슈퍼주니어가 네. 쌓아온 것들에 그런 느낌일까? 같은 맞아요. 성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뮤직비디오 해석하시는 거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수순인데요? 그런 네. 거는 생각했었어요. 저는 뮤직비디오 좋긴 했지만 약간 귀를 조금 더 노래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려웅님의 목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갈리잖아요. 슈퍼주니어 좋아하는 사람들 네, 규현이냐 려욱이냐. 저는 려욱 봐서 듣고서 와 이번에도 또 진짜 찢었다. 너무 좋다. 진짜. 하지만 비주얼도 역시 내 취향이다. 아무도 이번에 되게 뭔가 그 딱 봐도 잘 기억한 아 약간 좀 네. 쉽게? 쉽게 네 기억이 네. 잘 따라하기 네. 쉬운 그런 안무 네. 약간 중간 하이라이트 부분 딱 있잖아요 포인트 네 안무들이 네. 쉽게 쉽게 잘 빠졌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뮤비 그 색깔이 좀 좋아요 색깔 좋아요 맞아 망고 막 그런 맞아. 노란하고 네. 뭔가 저는 원래 열대. 노란색이 좋아해서 아. 이런, 아. 그리고 뭔가 그런 트로피컬 그런 것도 좋아해요. 지금은 여름이니까 아. 그것도 잘 어울려요. 아, 잘 나왔다. 여름에 맞게 잘 나왔다. 맞아요. 그게 약간 뭐라 하지? 그렇게 가벼운 완전 시원한 그런 청량함이 아닌데 네. 그래도 여름곡이다. 맞아요. 맞아요. 의상도 약간 여름 네. 여름 느낌이 다들 꽁꽁 싸맸지만 네. 그래도 의상 패턴 화려하게 넣고 맞아요. 그래서 과일 막 날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 여름곡 청량에 맞는 네. 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재밌네. 재밌다. 네. 네. 저희 또 이렇게 신나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해볼게요. 신나게 슈퍼주니어 신곡 뮤직비디오를 봤는데요. 재밌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무대 보니까 재밌네요. 맞아요. 지금은 그 슈퍼주니어 선배님들이랑 뭔가 그 자세대 그 아이돌이랑 뭔가 인터랙션 같은 게 조금 기대가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저런말도 못해요. 네, 아무튼 너무 네. 분석가 같네요. 대중평론가 같고. 네, 이렇게 하고 네. 이번에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슈퍼주니어도 해봤는데 재밌는 것 같고 또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 할 거예요. 네. 다음 주에 세븐틴 컴백하거든요. 진짜? 다음엔 제가 여기 앉을 거거든요. 다음 주 주인공. 네, 다음 주 주인공은 저니까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슈퍼주니어 컴백 많은 관심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